의학의 발달과 생활 환경의 개선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 흡연, 산업 현장과 주거 환경에서의 발암 물질의 피폭, 그리고 서구식 식생활 습관 등으로 암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폐암은 남성에서 위암, 대장암에 이어 세 번째, 여성에서는 다섯 번째, 하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아 전체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5% 정도로 매우 낮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관지를 포함해서 폐 자체에서 기원한 이제 악성 종양을 의미하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폐암은 조기 검진에 의해서 혹은 조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적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암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소세포 폐암이 15에서 20% 정도이고 나머지가 비소세포 폐암인데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 폐암이 이에 속하며 선암이 가장 많습니다. 폐암의 원인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흡연인데요.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흡연이고요. 이런 흡연이 전체 폐암의 한 85%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환경적인 인자들에 의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공기 중에 이제 그 나타나는 발암 물질이라든가 혹은 초미세 먼지에 의해서도 암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력이라든가 유전력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폐암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폐암 발생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폐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데요.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부분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진단 당시 병기가 이미 3기를 넘어선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인데요.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흔한 증상은 기침이라든가 객혈이라든가 흉통이라든가 호흡곤란, 그리고 이러한 폐암에 의한 증상들은 폐암이 어떤 곳에 위치했느냐 혹은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세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거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정상 소견으로 보여도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면 조직 검사를 하여 확진을 하게 됩니다. 확진 후 병기를 설정하고 병기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이런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 의심되는 부위가 있다면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CT 스캔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이런 CT 스캔을 통해서 이제 폐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보이게 되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직 검사를 통해서 폐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병기 설정을 위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런 병기 설정 검사들은 PET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전신을 촬영하게 되고요. 뼈 스캔이라는 걸 이용해서 뼈 쪽에 문제가 없는지, 그 뇌 MRI라든가 뇌 CT라는 걸 이용해서 뇌 쪽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게 돼서 병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폐암의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단 및 병기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폐암의 진단 및 병기 결정의 정확도가 높고 매우 유용한 검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원격전이 외에도 폐 주변 종격동 림프샘의 침범 여부에 따라 병기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수술 가능 여부가 결정돼 종격동 림프샘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격동경 검사를 시행하여 림프샘 전이 여부를 확인했었는데요. 검사 시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목 아래쪽 피부의 일부를 절개해 수술하게 돼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 개발되면서 종격동경 검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일반 기관지 내시경과 유사하게 부분 마취 및 진정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고 환자의 고통을 줄이면서도 정확하게 림프샘으로의 전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인데요. 병기에 따라 치료 예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폐암의 그 조기 검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에 검진이 된다면 우리가 사망률을 한70% 정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래를 이용해서 혹시 악성세포가 없는지 보는 객담세포진 검사라는 게 있고요. PET-CT를 이용해서 전신을 한번 촬영해서 확인해 보는. 그 다음에 저선량 흉부 방사선 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T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결절이라든가 덩어리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개발된 것 중에 형광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폐암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온열암 치료 등이 있는데요.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5년 생존율이 5% 이내로 예후가 매우 불량합니다. 따라서 폐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지만 폐에 암이 국한되어 있거나 국소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술이 가능한 1, 2기 환자에 3기 초반 환자들을 포함해도 전체 환자의 약 20에서 30% 정도만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소세포,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3기 초에 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3기 말에서 4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해서 먹는 항암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완전하게 제거가 되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2007년 미국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폐암 환자의 86%가 진단을 받은 지 5년 안에 사망했으며,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폐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중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폐암은 대체로 경과가 좋지 않은 암으로 현재 5년 생존율, 즉 폐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후까지 생존하는 비율은 약 15%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이 비율은 지난 30년간 치료 방법의 발달로 인해 두 배로 개선된 것입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 이제 맨살을 찢고 폐를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맨살을 찐 부위가 아프거나 움직임이 둔화된다거나 혹은 가래를 잘못 뱉는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그 폐렴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부작용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효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줄어들긴 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폐암 환자는 폐에 무리가 되므로 운동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하나요? 예, 답은 노입니다. 보통 이제 그 폐암 환자들이 그 우리가 피로물질 같은 것이 쌓이게 되면은 잘 배설이 안 된다거나 중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소송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대개 이제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삶의 질의 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폐암 치료 중인 환자는 채소보다 육류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하나요? 네, 답은 노입니다. 네. 폐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제 체력적인 약화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육류에 이런 핵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속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폐암은 식사와는 관계가 없고 식품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이 식품과 폐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요. 현재까지 식품 중에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유용성이 발표된 그런 논문은 없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 치료함에 있어서 적절한 그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최선의 치료를 하여 완치가 되는 환자도 있지만 처음부터 전신에 퍼진 상태로 발견되는 환자가 많고 수술 후 또는 항암제 치료로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재발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이 폐암입니다. 간혹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 남용으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주변에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 우왕좌왕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에 의해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폐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담배에 대해서 이제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금연을 하고 나서 15년간 계속해서 폐암 발생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2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폐암 조기 검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조기 검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암에 대해서 고위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하게 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식이요법으로 폐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실제로 이전에는 항산화제, 채소 등이 폐암의 발생을 줄여준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폐암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항산화제의 하나인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오히려 폐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폐암 치료에 무엇보다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